사순절에 새기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필사하겠습니다. 필사하시며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